안녕하세요. AWS에서 주관하는 CWI Certified Welding Inspector 시험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WI는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파트별로 2시간씩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합격 기준은 세 파트 평균이 71% 이상이 되면 합격이고요. Part A는 Fundamental 용접 문제 150문항을 이제 2시간 안에 풀어서 71% 이상을 맞으면 합격이고, Part B 같은 경우는 Book of Specification, BOS 스펙을 가지고 시편을 측정을 해서 46문항을 2시간 안에 풀어서 71% 이상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Part C, API 1204 코드를 가지고 오픈북입니다. 60문항을 이제 2시간 안에 풀어서 71% 이상을 맞으면 합격입니다. 파트 C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쉽게 접근하고 합격을 할수 있는 API 1204를 선택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은 파트 A, B, C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A 같은 경우는 150 문장이 나오는데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 한번 샘플로 문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Which of the following may an inspector use to perform visual inspection?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A번 magnifying glass 돋보기요. 그리고 B번 micrometer, micrometer 그냥 micrometer죠. C번은 fillet weld gauge, fillet gauge, 그리고 visual inspection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사용을 가능하니까 이렇게 D번 all of the above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18번을 한번 보실까요? Which of the following is a proof test method? 그래서 버블 테스트는 A번의 버블 테스트는 리크 테스트죠. Vickers 테스트는 B번의 Vickers 테스트는 Hardness 테스트고 C번의 Flow Detection은 Flow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는 거고 2번의 Gas Detection은 이제 리크 테스트죠. 그래서 답은 D번의 Hydro Testing일 정답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19번, Lamination are best detected by which inspection method? 해갖고, Lamination 같은 경우는 이제 UT로 가장 정확하게 판독을 할수 있기 때문에 UT 골라주시면 되고요. What is the functions of covering of an arc welding electrode? 그래서 SMAW arc welding electrode에서 커버링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provide shielding gas, shielding gas를 제공한다. provide protective slag를 제공한다. 그리고 provide deoxidized weld metal, weld metal의 이제 옥시데이션을 방지한다. provide arc stabilization 해서 아크가 안정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정답이니까 All of the above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고요. Which of the inspection test method can be used to detect all of the following condition? Wrong electrode, excessive travel speed, and or improper edge preparation.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RT, radiography test, RT 조금 이상하죠? visual 테스트 있고, dielectric 테스트는 PT 테스트, hardness는 hardness를 검사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wrong electrode랑 excessive travel speed, improper edge preparation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visual inspection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는 컴퓨터 베이스로 CBT로 진행이 되고요. 2시간 동안 150문항을 풀수 있는데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한 문제당 한 10초 내지 진짜 빠르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한 문제당 뭐 1초 1초에서 5초 사이 이렇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파트가 아니고요. 쉽게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B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스펙이 있습니다. 그래서 Certified Welding Inspector CWI Part B Practical Book of Specifications에서 BOS라고 이렇게 지워지고 스펙이 주어지고 페이지를 보시면은 보드도 있고 한데 64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랑 커버 페이지 그리고 보드로 이렇게 목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뒤쪽에 아넥스들을 appendix 이렇게 제외를 하면은 40쪽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스펙이고요. 구성은 이렇게 챕터 2, 3, 4, 5, 6 이렇게 네 가지 공부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뭐가 나오느냐. 그래서
스틸 스트럭처에 이제 하부 판정을 하는 것.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주어지고, 크랙에서 그리고 크레이트 크레스 섹션, 월드 프로파일, 타임 오브 인스펙션, 언더컷 사이즈, 그리고 언더컷을 잴때 하프 판정, 포로시티를 잴때 하프 판정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주어지고, 레인포스먼트를 재는 거, 그리고 용접부 형상을 재는 거, 비드 프로파일이요. 이런 게 주어지고, 챕터 3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하프 판정입니다. 그래서 하프 판정을 할때 이런 식으로 IP가 나오는데, IP는 이 용접부 25mm당 25mm가 넘으면은 이제 불합격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incomplete fusion IF가 있을 때 IF의 하프 판정은 이런 식으로 6mm, 이거 번드로네요. IF가 25mm를 넘으면은 불합격. 이런 식으로 그냥 하프 판정을 내리면 됩니다. 이 스펙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C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의 스틸 스트럭처, 그래서 필렛 조인트, 랩 조인트 하프 판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루브 웰딩 C편에 하프 판정을 하시면 되고, 파이핑 10편에 하프 판정을 BOS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밴딩 10편에 하프 판정을 BOS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요런 각도기, 필렛 월드 게이지, 하이로 게이지, 그리고 언더컷 게이지, 러프니스 10편, 그리고 스틸, 다이얼 캘리퍼스 이런 것을 가지고 10편에 크랙을 재고, 디스컨티뉴티를 재고, 두께를 재고하면서 하프 판정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시간 안에 46문항을 풀어서 71%를 넘으면 되고요. Part C 같은 경우는 API 1204 스탠다드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데요. Part C는 오픈북입니다. 그리고 시험장에 가시면은 컴퓨터를 이렇게 보시게 되고요. 그리고 Part C 코드가 이제 컴퓨터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검색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쉬운 시험입니다. 2시간 안에 이 API 1204에 나오는 지문에서 이제 문제에서 나오는 지문을 보고 그리고 물어보는 것을 그냥 오픈북으로 찾으면 되는 거라 그냥 거의 숨은 그림 그리고 숨은 글씨 찾기 정도 수준이라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은 쉽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CWI 시험은 Part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을 보시게 되면은 AWS에서 시험을 보고 이제 Part A, B, C 이런 식으로 점수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71%를 넘으면은 합격이니까 Average Score 이렇게 71%만 넘으면 합격이니까 어려운 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트 A, B, C, CWI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CWI PLEXAA@gmail.com으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010-8694-0375 이렇게 문의를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도 하고 시험 정보도 알려드리고 하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